1번, 자, D 플립플롭을 이용하여 JK 플립플롭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한 D 플립플롭 입력식으로 적당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D 플립플롭의 입력식으로 적당한 거. 그러면은, JK 입력, 그 다음에 출력, 그 다음에 자, 상태가 00 하나 있고, 그 다음에 01, 01, 10, 10, 자, 그러면 요거를 제 J라 그러자. 요거를 K라 그러자. Q. 요거는 요거 다음 상태지. 요거 다음 상태. P 플러스 1은 다음 상태.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는 0, 1, 0, 1, 1, 0, 1.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RS에서 set라고도 볼 수 있지? 요거는 RS에서 reset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현재 상태가 00인데, 자, 현재 상태 0인데, 00 들어오면 전 상태 유지니까 여긴 0이네? 자, 그러면은, 유지지? 1이지. 이리지? 이해돼? 자, 현재 상태 뭐니? 0이네. 그런데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리셋 하자는 거지? 자, 현재가 0인데, 이거 리스, 이거 뭐야? 0이다. 미안해요. 현재 상태 0인데 유지해. 그러니까 0일 거고. 자, 현재 상태가 1인데, 야, 리셋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현재 상태가 0인데, 세트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 현재 상태가 1인데, 세트해! 그럼 뭐, 이렇게 되겠지. 자, 현재 상태가 0인데, 야, 이거 반전해. 이런 얘기인가요? 자, 이거 이해돼? 이거 여기도 이리고 여기 들이면은 반전이지 토글이지. 그러니까 반전해. 그러니까 이거 반전을. 야, 현재 상태가 0인데 야, 너 반전해. 그러니까 0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예, 얘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 식은 카르노 맵으로 간략하면 되겠지? 그래서 J 카르노 맵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해. 이렇게 해도 되고 뭐지? 뭐 JK 상관없어. 자, 그래서 0 0 1 0 0 1
100, 100, 101, 101, 110, 110. 이거지? 묶어. 변치 않는 변수 쓰자. 안 변하는 변수는 Q바 P. 안 변하는 변수는 여기에서 안 변했고, 요거 안 변했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보자. 랜드 게이트 두 개 하고, 우아 게이트 하나 썼네. 그리고 여기서 D 하나 썼고요. 물론 이제 클락 있을 거고요. Q 얘 돼. 자, 그래서 요거가 엔드로 들어갔네요. 엔드로 들어가고 여기서 J 이렇게 들어갔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Q바니까 JK 그리고 Q 한 거를 되겠어? 안 되겠어? 돼? 이거 뭐야? 디플리플롭이지? 디플리플롭. 이거 가지고 JK 만들었다. 이건 조금 어려웠을 거야, 여러분들이. 자, 2번. 전달 컨덕턴스 증폭기의 이상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약간 친구가 이제 기본이 조금 취약한 거야. 자, 그래서 태분양 등가회로. 자, 태분양하고 노튼 그것만 이제 잘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데, 이제 그게 조금 정리가 안 된 친구들, 약간 어려울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증폭기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면 이거 전화번이다. 전화번이다. 그치? 그럼 요거는, 뭐야? 태분양 등가회로지? 이거는 노튼의 등가 회로가 된다. 그래서 태분양 노튼. 그래서 이거는 자, 이 태분양 등가회로는, 자, 만들어 봐. 이제 여기다 증폭기 한번 그려보자. 아, 증폭기,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 그리고 증폭기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여기도 여러분들이 뭐 노튼 태분양 이번 이것밖에 없어. 여기 이제 스피커를 하나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출력
임피던스가 되지. 이거는 출력 임피던스가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이게 입력 전압이고요. 이게요, 출력 전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 AV는요, 전압 이득이라 그러는 거죠. AV가 전압 이득이다. 그러면은 이런 증폭기는 뭐라 그러냐? 전압 증폭기다라고도 얘기를 하지. 맞아요. 여기 뭐 안 그려도 되고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리면 꼭 H 파라메다 형태가 만들어지지. 자, 이런 증폭기 이게 뭐냐? 이게 전압 증폭기야. 전압 증폭기. 자, 그러면은 이게 마이크야. 이게 스피커야. 그러면 마이크에서 아주 미소한 입력도 증폭되는 게 좋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요 놈은 무한대가 좋을까? 맞아요. 아주 미소해도 여기 안 걸리고 여기 다 걸리게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아주 미소한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야. 그러면 이 미소한 게요, 이쪽으로 다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려면 여기서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0이야. 이게 뭐냐? 이상적인 전압 증폭기의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자, 이상적인 전압 증폭기의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자, 입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출력이 노튼 등가의 로처럼 그려져 있다. 한번 잘 봐. 자, 노튼 등가 회로처럼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전류원이지. 전류원. 이게 뭐예요? 바로 FET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GMVGS 뭐 이런 거 있었지. 이게 뭐냐? 바로 전달 콘덕턴스 증폭기야. 전달 콘덕턴스 증폭기는 자, 어떻게 이제 되는 겁니까? 자, 콘덕턴스가 뭐예요? R은 I분의 V인데 콘덕턴스는 V분의 I지. 그치? 아, 여기 이거고 이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서 아주 미소한 놈이 여기 다 걸려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는 이해돼? 그 다음에 아주 미소한 게 이쪽으로 다 나와야 되잖아. 어? 그럼 이건 끊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 이게 뭐냐? 바로 전달 컨덕턴스 증폭기의 이상적인 조건이다. 이해돼? 이거는 뭐의 조건이야? 전압 증폭기. 이상적인 전압 증폭기. 이거는 전달 컨덕턴스 증폭기. 아주 쉽죠? 응?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은 아주 쉬운데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응? 자, 그럼 이것도 마저 해줄게. 자, 여기에 이렇게 자, 노튼 태분양 아무거나 좋아요. 여기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 자, 이거 뭐야? 노트냐, 태분양이야? 태분양이지.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봐. 자, 이게 있잖아. 아주 미소하다. 아주 미소한데 더 여기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자, 0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알 수 있어요. 이해돼? 그러면은 자, 여기로 다 오야 되네요. 여기서 뭔가 전화번이잖아. 전화번이잖아. 드랍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면 R0는 0이 좋은 거야. 그래야지 이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거야. 드랍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전압이지. 전압이다. 응? 전압. 그럼 전압이니까 RM, II. V는 IR. 그치? V는 IR. 이게 뭐야? 전달 저항 증폭기의 조건이다. 이거 뭐라고? 전달 저항 증폭기는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지. 전달 저항 증폭기. 마지막 하나는 뭐가 있을까? 마지막 하나는 이런 게 있겠지?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자. 여기서 자, 이게 아주 미소해요. 그런데 다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은 아주 미소해요. 다 여기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전류증폭기지? 전류증폭기. 전류증폭기. 전류증폭기다. 오케이? 전류증폭기야. 이거 전류증폭기 상징적인 조건. 이게 네 개밖에 없어. 3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플립플롭 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클락이 이렇게 다 들어가지. 여기서 이렇게 땄죠, 그죠? 이거는 존슨이야, 존슨. 존슨 카운터. 그러니까 여기서 따면은 링, 그죠? 여기서 따면은 존슨입니다. 1번, 반전된 피드백을 가진 시프트 레지스터로 존슨 카운터, 그렇지? 시프트 레지스터. 만약에 1, 0, 0 하면은 클락 탁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로, 얘는 여기로, 얘는 다시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1번 맞았어. 2번, 마지막 플립플롭 D1. D1의 출력, 요거. 입력으로 피드백된 맞았어. 3번 초기 출력 상태가 000이다. 그러면 초기 출력 상태가 000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돌을까요? 자, 반전된 게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니까 반전된 게 도르니까 1. 얘는 여기로 0.
0 이렇게 되겠지? 어, 맞았네. 그 다음에 얘는 여기로 1, 여기로 요거 반전된 거가 이쪽으로 가니까 1 맞은 거 같아. 또 1, 1 반전된 게 여기로 가니까 1 맞아? 그 다음에 요거 1, 요거 1 반전된 거 가니까 0 맞네. 요거 0, 요거 1 반전된 거 가니까 요거 0, 0, 1 3번도 맞네. 4번 레지스터가 010 상태에서 클락 입력되면 011 상태가 되고 맞나? 자 여기가 0, 0, 1, 0 자 이런 상태에서 클락 입력됐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여긴 반전돼서 가니까 이것이 101 4번은 틀렸다 그지? 4번 자 그림과 같은 정례로에서 입력 전압의 시로치가 100볼트일 때 부하 저항이 나타나는 평균 전압은 약 몇 볼트냐 이건 뭐예요? 전파 종료 회로입니까? 전파 종료 회로 전파 종료 회로야 그러면은 VDC는 8분의 2VM이지? 그래서 파이에다가 최대치는 시로치의 루트 2만 하면 돼 정리하면은 2에 루트 2 곱하기 지금 100 자. 아 이건 중간탭이구나 아이고 이거 실수할 뻔했어 중간탭이 있기 때문에 요 그림을 함정이 있었네 여기가 1대 1인데요 중간 탭이 함정이네. 100볼트 들어가면 여기도 얼마? 50이지? 그래서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다. 여기가 50이야. 50. 여기가 50이다. 이게 브릿지면은 100이지 근데 이게 중간 탭이니까 실수하지 마 4번은 실수할 수 있겠다 5번 다이오드 D1 D2의 항복 전압을 VZ라면 회로에서 D1 D2가 모두 차단될 조건 이제 차단이 될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 그치? 둘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자, 이거의 항복은 이거, 이거의 항복은 이거지. 그러면 항복 여기 사이다, 그치? 마이너스. 요 사이가 답이니까 답은 3번이 되네요. 86번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전압 분할 바이어스의 C 증폭기에서 동작점 C 간의 전압 VCQ의 값을 구하면 VB는 0.7 ICIE 같다.
2.2V지? 그러면 여기서 0.7을 빼면은 여기는 1.5V.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5mA가 여기에 흐르나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1.5mA가 흘렀으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바로 드랍이 여기서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드랍은 1.8 요거하고 1.5mm 없어지고 하면은 얼마 정도가 생기냐 이 2.7 정도 생기네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니까 VCQ는 9V에서 빼기 2.7 빼기 1.5 되겠어? 얼마야? 4.8V 나오지?